네, 이미 문을 닫은 상점에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. 네, 붉은 조명이 냉장고 안을 비추는데요. 그 안에 폴짝 뛰어다니는 이거. 안 돼! 네, 쥐입니다. 아, 쥐, 쥐. 아, 네, 쥐, 쥐. 아우. 네, 심지어, 어휴, 한 마리가 아니네요. 진짜, 왜 이렇게 3마리나. 냉장고 안 빈 접시를 요리조리 누비고 있는 겁니다. 아, 이곳은 싫어. 중국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. 각종 꼬치를 수북이 놓고 파는 곳인데요. 네, 늦은 밤 초대하자는 손님이 아주 몰래 찾아온 겁니다. 자, 식당 주인의 해명 한번 들어보실까요? 所有隔夜食材全部是废弃掉的，是没有的。它拍摄是一个空盘，我们是定时定点烧杀的，而且我们门店端的阿姨今天早上。 아유, 네. 그러셨어요? 아유, 결국 해당 진짜. 식당, 더럽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단됐습니다.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가게 전반을 수리할 계획이라는데요. 그럼에도 손님들의 반응 아주 싸늘하다고 합니다.